최대값과 최소값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어시험 만점 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학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수학점수를 찾아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을 본 학생은 모두 200명이고 영어점수는 배열변수 ENG, English 200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수학점수는 배열변수 MATH, MATH 200에 저장되어 있고 영어 수학 모두 100점 만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0명의 학생들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학생 영어 점수는 English 1, 그 다음에 수학은 MATH 1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일반적인 I번째 학생은 English I, MATH I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단순히 이제 수학 최고점만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영어 점수가 100점 만점에 만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영어 점수가 만점이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수학 점수가 최고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조건 1도 true이면서 조건 2도 true인 것들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가 되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false가 나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 수학 최고점을 어떻게 찾을까? 뭐 수학 영어 만점인 것은 영어 점수가 I번째 학생 영어 점수가 100이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건데 수학 최고점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 M이라는 이제 임시변수를 하나 사용해서 M이 Mathematics의 M에 해당됩니다. 수학의 M에 해당되는 건데 최고 점수인 수학 점수를 M에다가 이렇게 일단 넣어놓습니다. 처음에는 0이라고 집어넣고요. 첫 번째, 두 번째부터 100번째 학생까지 쭉 가면서 기존의 M보다 현재 점검하려고 한 학생의 수학 점수가 크면 새로 낸 값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M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조사했던 학생들의 수학 점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점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학생 거의 수학 점수를 M하고 비교하니까 그 다음번 학생의 수학 점수가 M보다 크면 새로운 M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값을 갱신하면 됩니다. 자, 순서도 해보시면 자, M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어 성적 만점자 중에서 수학 성적이 가장 높은 경우에 그 학생의 수학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변수고요. I는 200명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학생들용 인덱스 변수고요. ENG 200, MATH 200은 영어 성적과 수학 성적을 보관하는 200개의 원소를 가진 두 개의 배열 변수입니다. 자, 순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되어 있죠.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자, 요 바깥쪽은 반복 구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반복 구문에서 사용된 변수는 i죠. i가 200보다 크면 끝냅니다. 그래서 끝내면서 그 m값을 출력하게 되고요. 만약 200보다 같거나 작으면 반복이 되죠. 반복되는데 안 해보니까 i번째 학생의 영어 점수가 100점이면서 자, end죠. 그 다음에 그 i번째 학생의 수학 점수가 m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영어 만점자 가운데서 가장 수학 점수가 높은 학생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m값을 새로 갱신합니다. 이 학생의 매스 수학 점수 값으로 갱신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영어 점수가 만점이 아니어도 그냥 끝내고 영어 점수가 만점인데 최고값인 M값보다 같거나 작으면 역시 끝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반복하냐면 200명의 학생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따라서 초기값이 M은 0이고 I는 1입니다. 그래서 M값을 0으로 놓고 시작하고 I는 1 놓고 시작해서 첫 번째 학생부터 200번째 학생까지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어떤 작업이냐면 영어가 만점이면서 최고 점수의 수학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200명을 다 체크한 다음에 뭐를 출력하면 되나요? M값을 출력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들 때에는 디버깅 표에서는 요 M, 변수 M, 변수 I 그리고 이제 이 조건들을 사실은 이제 다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n값이 중간에 갱신이 되죠. 그래서 1 검은 번호 1번부터 8번까지 있을 때 1, 2가
MI고, 그 다음에 56이 또 MI죠. 이 부분을 조심해서 이제 디보깅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해보죠. 200개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흐름만 디보깅 표를 만들었습니다. M하고 I가 있죠. 자, 1번하고 2번은 초기값을 주기 때문에 M값은 초기값이 0, I는 초기값이 1. 그 다음에 5번, 6번에 의해서 갱신이 됩니다. N값이 갱신될 때 현재의 N값이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 학생의 수학 점수 값으로 대치가 되겠죠. 뭐 대개는 첫 번째 학생의 빵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I값은 다시 증가해서 2번.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200명보다 더 크냐, 더 큰 경우에는 true가 돼서 끝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부터 학생부터 200번 학생까지 진행이 되고요. 201번일 때, 201번일 때, 검은 원번호 7번이 i가 200보다 크냐라는 조건에 맞기 때문에 이 경우에 m 값을 출력하면 원하는 값을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디버깅 표 안에서, 조건 수시간에 나와 있는, 영어가 100점이냐, 수학이 m보다 크냐 하는 부분을 다 쓰진 않았지만, 큰 흐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 디버깅 표에서는 이 흐름만 지금 보여주었습니다.